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문화의 중심에 한국 가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 및 탑 소셜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한국 가수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빌보드 200 1위를 1년 안에 2회나 차지하고 역시 빌보드 시상식에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톱스타들을 제치고 탑 소셜 아티스트 어워드를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던 싸이가 히트곡 강남 스타일 이후에 그 위상을 이어가지 못한 반면 방탄소년단은 내는 앨범마다 전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싸이조차 달성하지 못한 연속 앨범 히트를 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BTS, 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방탄소년단 프로필입니다. 총알을 막는다는 뜻을 담은 방탄소년단. 아이돌 그룹에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주 낯선 이름입니다. 멤버는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비, 정국 등 7명입니다. RM 김남준은 랩몬드스트로 1994년생입니다. 그룹에서는 리더, 메인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진, 본명은 김석진, 1992년생, 그룹에서는 서브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슈가, 본명은 민윤기, 1993년생으로 그룹에서는 리드래퍼 앨범 프로듀싱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제이홉, 본명은 정호석, 1994년생으로 그룹에서는 서브래퍼 안무 및 메인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지민, 본명은 박지민, 1995년생으로 그룹에서는 리드 보컬, 리드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B 본명은 김태형, 1995년생으로 그룹에서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 본명은 전정국, 1997년생으로 그룹에서는 메인 보컬, 서브 래퍼, 리드 댄서 역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데뷔 날짜는 2013년 6월 13일. 데뷔 음반은 Too Cool for School. 장르는 랩, 댄스, 발라드, 일렉트로닉, R&B입니다. 한국 음악 역사상 이런 기록은 처음입니다. 데뷔 이래 수상 개수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상 등 총 102개, 2019년 기준 해외 빌보드 뮤직 어워드, 탑 듀오 그룹 등 총 74개, 2019년 4월 10일 발매된 미니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는 빌보드,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등 음원 차트를 싹쓸이 했습니다. 영국 기네스 세계 기록입니다. 한국 앨범 최대 판매량 Map of the Soul Persona 약 340만장. 종전 기록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으로 330만장이었습니다. 24시간 최대 뮤직비디오 조회수 관련 부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보이 위드 러브 뮤직비디오로 7,460만 뷰를 탑재했고 종전 기록은 테일러 스위프트 미 6,520만 뷰를 탑재했습니다.
해외를 물들인 보랏빛 투어를 살펴보면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는 2018년 8월 25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약 7개월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공연 국가 및 횟수는 12개국 58회로 총 누적 관객수 109만 명, 총 수익은 1170억 원이었습니다. 영미권 메이저 TV쇼 출연은 미국 MBC Ellen DeGeneres 쇼, 영국 BBC 더 그레니엄 노턴 쇼 등 총 10회 출연하였고, 데뷔 대 연도별 앨범 판매량도 2013년 6만 장에서 2014년 23만 장, 2015년 56만 장, 2016년 146만 장, 2017년 272만 장, 2018년 515만 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 하나. BTS 일상을 꾸밈없이 SNS로 꾸준히 소통하다. 공식 소셜미디어 수 팔로워 수로 보면 트위터 2080만, 유튜브 2100만, V라이브 1510만, 인스타그램 1990만, 페이스북 927만. 이 중 트위터는 평균 1회 트윗하며 한국 계정 트위터 최다 팔로워이고, 2018년 트위터 최다 활동 남성 그룹 부문 기네스 세계기록 리트윗수 약 15만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공연 비하인드, 안무 연습, 인터뷰 등 평균 주 2.7회 업로드 하였고, V라이브는 리얼 버라이어티 라이브 등 평균 주 3.7회 업로드하여 꾸준히 소통하였습니다. 분석 2. 내 이야기처럼 공감가는 가사로 스토리를 담다. 가사 속 단어에는 꿈, 노력, 인생, 금수저, 탕진잼, 욜로, 열정페이 등 내 이야기처럼 공감가는 가사로 구성되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작사한 사회비판 가사가 주 팬층인 10대, 20대를 대변하며 마블 유니버스 같은 BTS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트리 콘텐츠를 팬들이 해석 공유하며 놀이 문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의 Save Me는 BTS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웹툰 만화이며, 넷 마블의 BTS 월드는 BTS를 육성하는 모바일 카드 게임으로, 라임 프렌즈의 BT21은 BTS가 디자인 참여한 캐릭터로 상품화되는 등 BTS 세계관이 다양한 문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분석 3. 청춘을 대변하는 사랑스러운 대변인 아미 팬덤과 함께 성장하다. 분석 4. 유니세프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다. 그리고 BTS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 빅히트 대표, BTS 창시자 방시혁은 누구인가? 훌륭한 리더의 존재, 랩몬스터 김남준에 대해서 속속히 분석하고, 21세기 시나리오 시대의 한국 문화 융성기 지속 희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